월 매출이 4,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22%를 계산해보면 930만 원이 나옵니다. 이 930만 원의 75%, 699만 원이 저희가 가져가는 이제 금액이죠. 이 세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.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은 842만 원 정도 됩니다. 첫 번째 비용으로 빠지는 게 공과금입니다. 통신비, 전기료가 될 수 있습니다. 금액은 72만 원 정도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점포 운영 비용 14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세 번째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 16만 1000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공제비용으로 마지막으로 7만 2000원이 빠집니다. 최종적으로 583만 원이 됩니다. 월세는 220만 원, 사람을 풀 오토로 돌리기 때문에 인건비는 334만 원이, 최종 금액은 29만 원입니다.